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는 대기업 총수 등 경제사절단도 동행합니다. 기업들이 어떤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는지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방문길에 오른 경제사절단은 모두 52명입니다. 일부는 이미 출국했는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권호연 부회장,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본준 부회장 등 주요 대기업 10곳이 참석합니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과거와 달리 대한상의가 직접 주도를 해 경제인을 직접 선정했고 이름도 경제사절단에서 경제인단으로 바꿨습니다. 기업인의 미국 순방 동행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0월 이후 2년여 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압박하는 상황이라 빈손으로 갈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LG전자의 테네시주 세탁기 공장 건립과 삼성전자의 가전공장 건설 계획도 이번 순방 기간에 공식화될 예정이고 31억 달러 투자 논의차 먼저 미국 출장길에 오른 현대차도 구체적인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SK도 미국 GE와 LNG 발전소 플랜트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미 무역흑자를 비롯한 미국과의 갈등 여지를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가 의사를 밝혔던 대기업 가운데 포스코와 KT, 롯데는 방미 경제인단에서 제외됐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